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장까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장까지. 예, 신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길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모든 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좀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했다는 분이 말로 믿음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나날이 성장을 한다. 정말 기쁘고 정말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빨리 만나기를 또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고 또 그 기쁜 사연을 봉독한 성경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헬라 철학 사상과 또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그 유혹들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묵묵히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로 그 내용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멀리서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이 믿음에 무장이 되고 믿음에 앞장서 간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선함을 또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로마 시대처럼 똑같이 우리가 정보가 넘치고 있어요. 또 똑같이 로마 시대도 물질이 만능이었거든요. 로마 시대도 사실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또 우리 현실은 이런 노말 시대와 정말로 비슷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을 정말 퍼뜨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의 교회가 로마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면은 그 좋은 소문을 여러 군데 퍼뜨리고 믿도록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좋은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퍼뜨리지 않고서야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말씀이 은혜롭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전파되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걸 수행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가 되는 요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환경이나 좋은 장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너무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요구하거나 물질을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면 이게 좋은 교회가 안 되고 사실 물질을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서 신앙 안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나 이런 것이 되면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이미지를 형성해서 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결국 좋은 소문을 낸다는 겁니까? 광고하는 겁니까? 광고를 하고 또 입소문 뭐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맞지는 않겠지만 입소문으로 좋은 교회를 알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거 로마 시대에 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소문 소식이 들리게끔 애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바쁘고 힘든 그 일정 속에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기도로서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감을 키워나갔습니다. 바울의 그 이 신학 성경 안에서 이 로마서 내용입니다만 이 권면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큰 힘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기도에서 그들과의 영적 유대감을 키워나갔다고 하잖아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남을 위한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이 참 오늘날 많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은 곧 사랑이며 또 주 안에서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 또 그리고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또 성사되게끔 또 이루어지게끔 관철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만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는 넘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하여도 이것은 위로운 것이 절대 우리한테 해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믿는 자들의 간증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과 곧 바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신령한 은사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직 신앙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만 갖고 만족을 누리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령한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고 백견이 불여일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나누는 실천의 필요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나눠주든지 자료를 통해서 나눠주든지 교재를 통해서 나눠주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면서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바울의 소원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분단된 땅에서 태어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동안 외쳤습니다. 그 통일이라고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은 마치 우리 민족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자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을 동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사명을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몰두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바른 복음이 만방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은 헐벗고 또 복음의 접근이 되지 않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 난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